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남과 북이 일명 9.19 군사 합의를 맺은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1, 2차 연평해전과 포격 도발에 아픔을 겪었던 연평도는 9.19 군사 합의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상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훈련 상황, 훈련 상황. 육중대 총원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전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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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배치. 훈련 상황이 부여되자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해병대원들. 해병대 연평부대원들의 일상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10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의 경험은 해를 거듭해도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는 해병의 정신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해병대 연평부대는 적 도발에 대비하여 최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북도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K9 자주포의 포신은 덮개로 닫아놨고 연평도에서의 실사격 훈련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북도서에 있는 그 전차 및 자주포들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해상사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평부대에 있는 그리고 백령 유교단에 있는 전차 및 자주포를 장비를 가지고 내륙 지역으로 포항으로 이동해서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실사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방 지역에 있다 보면 훈련의 제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싶은 훈련을 못하는 상황도 있고 지형적으로 그 지역이 좁다라는 한계 상황도 있는데 오히려 여건이 갖추어진 포항 지역의 훈련장을 이용함으로써 실전적인 감각과 더 많은 훈련 과제를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남과 북의 정상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합의한 문서입니다. 해상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와 포신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포문을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평도에서 12km 남짓 떨어져 있는 옹진반도, 일명 개머리 진지에 있는 북한군의 포문도 군사 합의 이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군인들이 포문을 닫은 지 어느덧 2년. 포성이 멎은 자리에선 매일같이 주민들의 일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배로 2시간. 바다가 허락하는 날이면 동이 트기 전에 30여 척의 배가 출항하고 저녁이 되면 낮 동안 잡아올린 꽃게를 다 같이 모여 앉아 손질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실제 포격도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남방에서 또 좋아지는 그런 것도 같고 그래서 설마 북한에서 여기 뭐 포격이 하겠나 싶은 생각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살기는 괜찮아요. 두려운 거는 좀 있지만은 괜찮아요. 근데 통일되면 좋고 뭐든지 다 서로가 이렇게 같이 또 꽃게도 잡으면 다 좋죠. 도발과 위협의 시기도 화해와 협력의 시간도 멈춰 있는 지금. 주민들과 해병대원들의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정밀 탐색 작전 관해 수제선에 부유물들 잘 관측하고 오는 거 알겠지? 알겠습니다. 투이! 투이! 내가 그만한 시간과 장소로 적을 반드시 옮기자! 앙! 다만 경계 근무를 서거나 18km의 해안선을 돌며 정밀 탐색 작전을 펼치는 해병대원이나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상상하는 주민 모두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해병대 연평부대는 24시간 빈틈없는 간시 관측을 통해 확고한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방위 군사 위협에 대응하고 연평도 주민과 어민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평화 수역을 한대든가 공동 오륙을 해서 남북한이 자유롭게 사실 그 조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오륙이 되면 사실 중국 배는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사실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또 지키고 바다도 지키고 영역도 좀 지킬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